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마지막 평가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최종 결정을 위해 주재한 첨단 전략산업위원회에서 새만금은 포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새만금은 리튬 등 2차 전지의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한 전구체 생산과 폐배터리의 재활용 전축 기지를 위한 2차 전지 특화단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만금이 가진 독보적인 확장성에서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그 여건이나 경쟁력보다도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새만금이 최적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앞으로 기업들의 세제 혜택과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예타 변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지역 산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벌였던 포항과 충북, 울산까지 모두 특화단지에 지정된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지만 전북이 정부의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선두주자로 참여하겠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차 전지 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로 새만금을 세계적인 2차 전지 공급 기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장 부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는 새만금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새만금이 대한민국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에 이어 2차 전지 특화 단지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달면서 전라북도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 구조를 갖출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